Times. 이번에 라이트 에이지드인데 이거 미디움 에이지드나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나 라이트 에이지드나 다 이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도 잘 고르고. 네, 이 지금 보니까 슈어라인 골드거든요. 네. 슈어라인 골드.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올림픽 화이트 로즈드였고 이번 시간에 쇼라인 골드 로즈드인데 네. 미디엄 에이지드에서 라이트 에이지드로 왔잖아요. 네. 라이트 에이지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미디엄 에이지드만 돼도 여기가 까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레스트 네. 쪽이. 네. 근데 이쪽이 굉장히 적게 까여 있고 중간 중간에 틱틱틱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상처들밖에 보이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활기스로 만들 수 있을 네, 수준에 근데 예뻐요. 예쁘고 여기는 이렇게 라이트하게 되어 있지만 이쪽이 넥은 뭐 역시나 핀시가 다 뒤리 따져 있죠. 그냥.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오른손을 거의 쓰지 않고 왼손만으로 연습을 한 것 같은 네, 그런, 네, 그런 라이트 에이지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제 다른 게 피니시가 미디엄에서 라이트 에이지드로 조금 가벼워졌고요. 픽업이 디마지오에서 원래 우리가 듣던 롤라 픽업 세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슈어라인 로즈우드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뭐 색상 뭐 둘 다 예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떤 빈티지한 내쉬의 그 정체성 있잖아. 약간 따뜻한 네. 중저요. 그게 디마지오에서 오는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지 오늘 이 롤라를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롤라였어요. 네, 오늘도 바로 내쉬 시리즈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저희가 텔레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텔레 스쿼드 첫 도전이었는데 81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S67을 합니다. S67 미디엄 에이지드 그리고 S67 헤비 에이지드 그리고 S67 미디엄 에이지드 하나 더 해서 색상별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 5내쉬 오랜만에 네. 내쉬 한동안 할 땐 진짜 내쉬가 지겨울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네. 들어오면 한번 이렇게 다섯 대씩 들어와요 그냥. 맞아요. 네. 네, 오늘은 내쉬 일렉기타 T63 라이트 에이지드 샘 50 네, 시리얼 넘버 가지고 있는 모델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7.5cm 무게는 3.18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뜰레는 77입니다 바디는 엘더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미디엄 C쉐임 넥에 고도 빈티지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터스커의 41.3mm 너비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는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프렛에 던롭 6105프렛이고요 픽업은 롤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 브릿지까지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지금 들었던 톤 그대로 프론트 픽업이었고요 네. 자, 이제 굉장히 이걸로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한 이걸로 리어를 쳐보고 네. 리어 픽업을 쳐보고 더 뎁뎁뎁하는 느낌이 나요. 좀 어택감이 조금 네.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 좀 더 따뜻한 느낌은 오히려 의외로 디마지오가 네. 있고 롤라 픽업 같은 경우에는 마치 바디가 애쉬로 간 것 같은 느낌에 네, 좀 뎁뎁거리는 그런 어택감이 좀 네. 살아 있습니다. 센터고요. 기본적으로 그 중저역 때 존재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떡떡거린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진짜 떡떡거리네요. 네.
듀얼리스트입니다. 좋다. 이 뭔가 확실히 디마지오 되게 좋았는데 롤라가 좀 더 내쉬답다는 느낌은 드네요. 내쉬의 정체성이 좀 더 더 쫀득쫀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이 좀 더 가까운 느낌. 좋습니다. 레드락. 이야, 개인이 쫙쫙 먹네요. 네. 디마지오보다 롤라가 개인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네요. 좋네요. 자,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고 개인 얼마나 땡기는지. 좀 더 땡기네. 좋다. 아, 디마지오도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롤라가 역시 뭘 해주네요. 좋습니다. 전번에 점수 잘못 줬다. 안 아끼셨죠 저번에? 아, 너무 안 아꼈어. 기타가 파괴력이 좀 있어. 세네요. 좋아요. 이제 쫙쫙 먹습니다. 진짜 좋다. 그러면 자,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두 가지의 매력 포인트를 저희가 나눠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 쇼라인 골드죠, 색상이. 네. 네. 금빛의 딱따구리 드리겠습니다. 금빛의 딱따구리. 아, 좋습니다. 금딱구. 금딱구. 저는 개인 잘 먹는 텔레 개잘텔. 금딱구 개잘텔. 예, 저 쫙쫙 달라붙네요. 금딱구 개잘텔. 뭔가 막 개잘할 것 같고. 예, 막 그렇죠. 아, 입에 쫙쫙 붙네요. 좋습니다. 금딱구 개잘텔. 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평점은 83점인데 지난 시간에 그 디마지오를 하나 덜 줄 거라고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84를 줄 건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네.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81점, 평균 82점입니다. 제가 2점이 올랐어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여유 있게 줬기 때문에 올릴 여지가 충분했죠. 좀 귀띔을 해주시지. 그런 귀띔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우리가 따로 준 건데. 네. 81점, 82점 점수가 올랐습니다. 역시 뭐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내쉬에는 놀란가 봅니다. 네. 자, 오늘 뭐였지? 그 금딱구 개잘텔. 개잘텔. 개잘텔이 진짜. 예. 쫙쫙 붙네. 네, 개인이. 네. 진짜 쫙쫙 먹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S67로 갑니다. S67 세대 해볼 건데 뭐 미디엄, 라이트, 미디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리얼 넘버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5내시 중에 지금 2내시까지 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 3내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